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가로 균열과 세로 균열의 여러 가지 동요들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용접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균열이 발생되는데요. 여러 가지 분류 중 방향에 따라서 구분할 경우 크게 가로 균열과 세로 균열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가로 균열인지 아니면 세로 균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수평 방향, 투지 용접을 위한 수직 배관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수직 방향, 3G 용접을 위한 수평 배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항상 용접 진행 방향으로 사람이 서서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즉, 용접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면 눈으로 바라볼 때 세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세로 균열, 종균열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longitudinal crack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용접 진행 방향을 가로지르는 수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되어 있으면 눈으로 바라볼 때 가로 방향이 되기 때문에 가로 균열, 횡균열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가로지르다는 의미의 transverse crack이라고 합니다. 항상 용접 진행 방향으로 사람이 서서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앞글자만 따서 가로 균열의 경우에는 가수왕 트로트로 기억해 주세요. 가, 가로 균열. 수, 수직. 왕은 횡균열. 트는 트랜스버스가 됩니다. 세로 균열은 3평짜리 종로 땅값을 생각하시면서 3평 종로로 기억해 주세요. 세, 세로 균열. 평, 평행. 종, 종균열. 로는 롱디치디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로 균열은 가수왕 트로트를, 세로 균열은 3평 종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채널 공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나눔 지식 채널인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